중2팔과 대화파트 수업 빈칸 채우기 수업하겠습니다. 뭐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look at this picture 하면 되겠죠. look at this picture.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 했죠. this is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키큰 나무라 했으니까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서 how tall is it? 이라고 물었죠. How tall is it? 8과의 주요 대화 학습 중에서 높이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how tall?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했었죠. How tall is it? 그러면 그뭐 112m다. 그러면 it is 112 단위 meter. 근데 앞에 112가 있으니까 meter의 복수형 meters를 써야 되죠. meters, 그다음에 높이 tall 하면 되죠. 112 meters tall. 오케이, 첫 번째 대화 파트 했고요. 그다음 나는 지난 주말에 부산에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오케이, 그래서 부산까지 얼마나 먼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럼 얼마나 머니라고 물어볼 때는 how far is it 이렇게 물어보겠죠. how far is it. 그다음에 서울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전치사 from을 쓰면 되죠. How far is it from Seoul? 대략 420km다. It's about 420 km. 마찬가지 km의 복수형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 와, 네 개는 엄청나게 크구나. Wow, your dog is very big. 크니까 무게가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얼마나 많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 how much. 그 다음에 weigh가 일반 동사니까 how much is it weigh 아니죠. does it weigh라고 물어야 되겠죠. how much does it weigh.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대략 50kg 정도 나간다. 그럼 how much does it weigh라고 물었죠. how much does it weigh라고 물었으니까 여기를 다시 does를 weigh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은 무게가 나간다라는 일반 동사 it weighs about 50kg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까지나 무겁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나 무겁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Is it that heavy? 이렇게 해줘. Is it that heavy? 이 that의 뜻은 그렇게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that의 뜻이 그렇게까지나. 그래서 tha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매우 심한 정도로 that이 heavy를 꾸며주는 구조죠. Is it that heavy? 그렇게까지나 무겁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s it that heavy?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at이 매우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s it so heavy? is it that heav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얘는 좀 의미상 어색하니까 안될 거고요. is it that heavy? 오케이, 그 다음에 못 믿겠다라는 표현이죠. 난 도저히 못 믿겠어. I can't겠죠. I can't believe it. 그렇죠? I can't believe it. 뭐 같은 표현은 뭐 unbelievable 이런 게 있죠. unbelievable 또는 뭐 incredible, unbelievable 이런 것들이 I can't believe it과 같은 뜻이죠. 에이. 그래서 how much does it weigh라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무게를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다음 부분 This is peak 1B. 그래서 물어보는 표현들 뭐 인사하고 있습니다. Hi, Sumi. 그 다음에 너는 어제 벌새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봤니?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일반 동사 사용됐고 과거 시제 의문문을 쓰면 되겠죠. Did you watch the TV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about hummingbird 하면 되겠죠. Did you watch the TV 프로그램 about hummingbird? 오케이. 그래서 수미가 대답합니다. Hummingbirds. 오케이. 그 다음 부분의 의미가 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를 말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적당한 것은 뭐겠습니까? You mean이죠. You mean the 어떤 bird? You mean the smallest birds 하면 되겠죠. You mean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도 you say라든지 you tell 이런 것들 아닙니다. 너는 뭐뭐를 얘기하는 거니 할 때, you mean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you mean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오케이, 맞아. 또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좀내 말을 잘 들어라는 뜻으로 또 you know that, you know wha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you know that, you know what. 그 다음 부분, 벌스 애들은 뒤로 갈수 있어.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 또는 backwards, 뭐 backward 본문의 backward, backwards 써도 똑같은 뜻이죠. 뒤쪽으로라는 뜻이죠.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s. 오케이. 그래서 really 정말이니, 그렇죠? 정말이니. 그랬더니 또 다른 사실을 얘기하죠. 또 뒤로 날수 있을 뒤로 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할수 있다, 그들은 머물 수 있다 그러죠. They can stay죠. 어디에? In one place in the air. 그들은 머물 수 있어 어디에? 공중에서 한 장소에. One place in the air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써죠. 어떻게 함으로써 날개를 매우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뭐뭐 함으로 하소 할때 이거 아니죠. 오케이. By moving이죠.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그들의 날개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얼마나 빠르게죠? 얼마나 빠르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니? 무엇을? 그들의 날개를. 그럼 얼마나 빠르게? How fast죠?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니? 그래서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했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니? 그랬더니 최대 80번, 1초에 최대 80번이니까 최대란 뜻으로 표현은 up to 80 times a second 하면 되겠죠. up to 80 times a second. up to는 최대란 뜻이니까, 최대란 뜻이니까 at most도 같은 뜻이라 했죠. at least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안 되죠. at most가 최대죠. 최대. At most 80 times a second, up to 80 times a second. 여기 time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번 횟수라는 뜻이죠. 80.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쓰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뜻일 때 복수형으로 못 쓰이지만 times a sec, 80, up to 80, at most 80 times a second. 놀랍지 않니 말이죠. 그 사실, 그러니까 it은 날개를 초당 80번, 최소한 초당 80, 아니 최대 80번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이 너를 놀라게 만들지 않니니까 isn't it amazing 해야죠. 이런 동사 원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표현의 인용이 아니라 그 사실이 너를 놀라게 만들지 않니 이 표현을 써야 되겠죠. 놀라서 wow, that's really fast. 정말로 빠르구나. 뭐이 감탄문으로 바꾸면 How fast it is, 또 how fast that is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How fast that is 이런 식으로 감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to A 부분. 오케이, 이번에는 뭔가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을 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거죠. 헤이, hey, 너 그거 아니? You know what? 또는 you know that 이런 거 되죠. You know what? You know that. A new English teacher came to our school. 그러니까 뭐 나는 그가 미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 나도 들었어 이러죠. 시제가 과거니까 I heard죠. I heard about it. 새 선생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건 들었어.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중1 때 했던 거죠. He's from the USA 하면 되겠죠.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메리카를 쓸 수는 없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죠. 더가 붙어 있을 땐더 USA를 써야 되겠습니다. 더가 없으면 he's from America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미국 출신이 아닌 것 같아서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I'm afraid 하면 되겠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요 본문에 that's not right. 근데 not right 하고 같은 말이 wrong 또는 뭐 incorrect 이런 거 있다 했죠. incorrect 틀린이란 뜻이에요. that's incorrect. That's wrong, that's not right. He's from Canada. 캐나다 출신이래. 라고 그러죠.
오케이, 다음 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화. 맹과 어머니 대화입니다. Would you, 너 원하니죠? 그렇죠. 그럼 너 원하니, would you like죠? Would you like to go죠? Would like는 want하고 같다 했으니까. Would you like to go to see the movie 40 days? 자, 이번 토요일입니다. Would you like to see the movie 40 days? 너 40일이라는 그 영화 보고 싶니? 이번 토요일에 할 때는 this Saturday 해야 되겠죠. Would you like to see the movie 40 days this Saturday? 오케이, 그랬더니 자기도 보고 싶대요. Sure. 저난 그게 정말 웃기다고 들었대죠. 그럼 난 들었어. I heard죠. I heard that it's really funny죠. Funny가 웃긴이죠. Fun은 재미있는이죠. I heard it's really funny. 저 fun은 재미있는이고요. Funny는 웃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웃긴 영어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난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I'm afraid겠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그건 슬픈 영화야. It's a sad movi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맹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깃발이죠. 프랑스의 깃발은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 뭐 프랑스의 깃발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헤드 쓰고 있죠. 그러면 더 flag죠, 더 flag죠. The flag of France has three colors. 그래서 the colors 대신하죠. The colors are green, white, and 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때 I'm afraid that's not 하면 되겠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That's not corre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correct는 틀린이니까. Not이 없을 때는 I'm afraid that's incorrect 할수 있지만 I'm afraid that's not이 있으니까 not right, not corre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afraid that's wrong. 오케이. 그래서 그 색깔들은 하면 되겠죠. They로 받을 수 있죠. They are blue, white, and r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to be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는 중이니 진수야? What are you looking at이죠? What are you looking at? Look at이 보다니까 뭐 보는. I'm looking at a picture. 나는 사진 보고 있냐?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내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럼 I'm looking at a picture. Okay, in China.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적절한 거 고르란 얘기죠. I'm looking at a picture which 또는 저 that. 뭐 picture는 사람이 아니니까 who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찍었던 거 과거니까 I took이죠. I took in China. I'm looking at a picture which I took in China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지금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죠. 생략해서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까지 되겠죠. 오케이, okay. Have taken 같은 현재 완료 시제를 쓸수 없겠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고요. 중국이라고, 그 다음에 뭐 언제 갔었니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언제, when, 과거 시제 의문문, 너는 갔었니? Did you go to China? To China 대신에 대여를 썼죠. When did you go to China? 난 거기 갔었어. I went there. 나의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언제 last summer에 이러고 있죠 last summ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뭐 해도 될까 하니까 may I see the picture can I see the picture 이건 안 되죠 would I는 안 되고요 또는 뭐 could I see the picture 이건 되겠죠 may I see the picture can I see the picture could I see the picture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can I, 뭐, could I 이런 것도 쓸수 있겠죠. 볼수 있을까? 물론이지. I took 난 찍었어. 뭐를? This picture를 이 사진을 어디에서? At the Great Wall of China. 이거 만리장성이죠. 어디 어디에서니까 여기 애썼습니다. I took this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에서 찍었어. Cool, 멋지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멋지네. 뭐가 멋지다는 얘기일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너 그거 아니 또 나오죠. 저너 그거 아니, you know that, you know what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던데요. 자, 일단 it은 만리장성 대신 놨죠. The Great Wall of China. 그러면 저 Great Wall of 만리장성이 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저 만리장성이 보는 게 아니고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동태를 선택해야 되겠죠. 만리장성, it can be seen이죠. It can be seen from space. 우주에서 관측될 수 있대. 이러죠. 근데 사실이 아니라서, okay, I'm afraid that's not right. 하면 되겠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자, 그래서, 어떻긴 하지, 매우 길긴 하지만, 뭐 충분히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주에서 볼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it's very long, but이죠. It's very long, but. 충분히 넓지가 않아. Not wide enough이죠. Not wide enough. Not wide enough. Okay. 충분히 넓지가 않아. Not wide enough.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충분히 넓지 않은 것이 원인에서 그래서 we can't see it from space 이렇게 얘기하죠. We can't see it from spac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 not enough wide 안 된다 했죠. 이거 not wide enough이죠.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일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민다 했습니다. not wide enough. 오케이. 근데 여기에 too narrow를 써도 되겠죠. too narrow를 쓰면 너무 어떤 이에 너무 좁은이죠. 그래서 it's very long but too narrow. 너무 좁아. 또 폭이 좁아. So we can't see from space. 이것까지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It's very long, but too narrow for us. 이 부분을 so we can't see it from space 부분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 이거를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It's very long, but too narrow for us. For us to see, 그다음 is 없어야 된다. To see from space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했죠. 정리하면 it's very long but too narrow for us to see from space. 여기에 is를 써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앞에 is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is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저 시험 문제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wrap up 1입니다.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뭐해? 과거 시제 의문이죠. What did you do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었니? 예, 그랬더니 나는 광주에 있는 조부님 방문해서 I visited 했었어 이 말이죠.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광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광주가 얼마나 먼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광주 그래서 얼마나 머니라고 할때 지점감 거리니까 how far이죠. how far is it from 서울이죠. how far is it from 서울 그랬더니 뭐 비인칭 주어 쓰면 되겠죠. 거리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it's about 300 km 꽤 멀구나. that's quite far 하면 되겠죠. that's quite far 같은 표현은 꽤란 뜻의 pretty도 가능하겠죠. That's pretty far. That's quite far.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wrap up 2. 자, 뭐 내일 소풍 갑니다. 한 선생님 내일 소풍 갈 건가요? 뭐 미래 시제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건가요? 했으니까 장소가 궁금해서 where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re will we go죠?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이죠. picnic.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 tomorrow, Mr. Han? 이라고 했더니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갈 거야. We'll go to Children's Park 하면 되겠죠. 이거 불규칙 복수형에 소유격은 접지구 S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 쓰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We go to Children's Park. 오케이.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만날 예정입니다. We are 예정이니까 we are going to meet, be going to 쓰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meet at 5. 시간이니까 S죠. We are going to meet at 5. 확인합니다. be 동사. 이거 부가 의문문이죠. 부가 의문문에서 be 동사 했으니까 be 동사 있고 not 없으니까 aren't we 하면 되겠죠. aren't we 아닌가요? 그 일반 동사가 아니고 be 동사니까 일반 동사 이런 거안 되겠고요. 근데 부가 의문문에 이것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여기는 not, are we는 not이 없어서 틀렸습니다. We are going to meet at 10, right?
aren't we? 물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이 아니어서 I'm afraid 대신에 쓸수 있는 거죠. I'm afraid 대신에 sorry도 가능하죠. Sorry, but that's not right. That's not correct. That's not true. 이 말이죠. I'm sorry, but that's not right. We are going to meet at 9. 9시에 만날 예정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